잘생기시고 남자답고 네. 아, 체격 있으시고. 네.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아, 저기 대전 내동에서 온 김수모입니다. 아, 내동. 내동 삼촌 잘 알아요? 저는 저기 개정동이에요? 아, 반갑습니다. 왜? 대전 분들이 네, 또와 계시는 건데. 네. 자, 우리 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요. 하는 일은 유통업에 있고요. 유통업. 예. 오, 뭐 음료도 있고 유통업이 뭐 굉장히 많아요. 엄청나게. 예, 그래서 어떤 유통업이에요? 마음도 참 괴롭고 네.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네. 오늘 술 한잔 먹었습니다. 아, 왜 스트레스 받아요? 예. 아, 잘안 되십니까? 예. 아, 요즘 좀 어렵군요. 예. 이야, 명절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세요? 좋은 날 오겠죠. 네, 그렇죠. 예. 바로 이거예요. 좋은 날 오겠죠.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,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. 네, 네, 항상 고맙습니다. 그렇죠. 뭐, 그러니까 즐겁게 하루 스트레스 푸시러. 예. 네, 귀걸이사. 이야, 귀걸이사. 예. 예, 바로 갑시다, 그냥 귀걸이사. 볼 것도 없어, 그냥. 예. 여기 노래를 못하면 벌칙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술 한 번씩 사야 돼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85점이 안 나오면. 네. 아, 네, 몰랐습니다. 누가 채점하냐면 우리 네티즌 분들이 예. 네, 아.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티즌 분들이 점수를 네 귀걸이사 이거 쉽지 네. 않아요. 자, 놀래요. 네. 자, 마이크는 적당히 띄시고 부르시면 딱 좋습니다. 네. 자, 귀걸이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박수, 박수. 네.
아니. 어렵죠. 네. 네, 아, 네,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노래 잘 부르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, 우리 김순범 씨가 네, 노래를 불러줬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히 잘 들었네요. 네.